아주 오랜 시간을 이제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께서 한 판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먼지 털이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버튼 잡고.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입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입니다.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일자가 바로 내일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제1야당 대표에게 전달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면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입니다.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없는 죄도 만드는 짜맞추기식 수사,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정치 검찰에 의한 사법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검찰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아,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네. 출석 여부를 논의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출석은 거부할 것으로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당 지도부의 공개 발언을 들어보더라도 네. 이 검찰의 수사를 정치 수사다, 사법 살인이다 라고까지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민주당의 소속 의원들도 뭔가 정치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관련해서 네. 좀 입장이 정리된 것이다. 이미 가닥이 잡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이 한 건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이 있기 때문에 네. 비교적 가벼운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이른바 물꼬를 터버리게 되면은 이 네.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이런 내부적인 정무 판단도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비교적 가벼운 이번에도 출석을 안 한다. 얘기를 뒤집어서 보면 앞으로 이 발표될 수사 결과가 발표될 내용들도 물론 출석을 안 할 것으로 그러면 예측을 할 수 있겠군요. 네. 자, 오늘 오전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출석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정을 만들어 놓고 함정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것에 결코 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검찰 출석에 반대합니다. 보통 소환을 하더라도 새로운 의혹이 생겼거나 확실한 단서가 발견됐을 때 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환을 하는데 원내 제1당 대표를 임의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서면 조사에 충실히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뻘짓은 윤석열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가짜입니다. 자, 그런데요. 당내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불응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왔던 바로 방탄 프레임, 이 방탄 프레임으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왔지만 많은 패널들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떳떳하게 조사를 받는 모습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지금 프레임 역공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방탄. 네, 이쯤 되면은 뭐 방탄 프레임이 아니고 정말 방탄
을 위해서 당대표가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많은 범죄 의혹을 받는 분이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된 것은 전례가 있습니까? 네. 또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수사다 뭐 얘기하는데 야당 대표가 무슨 특권 계층입니까? 네. 뭐 오히려 그러면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서 수사기관이 아 야당 대표 수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아 우리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으니까 야당 대표 수사하지 마.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그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통보하면 정말로 본인이 떳떳하다면 소환 내 응해서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또 과거의 예를 보면요.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소환해가지고 의견 진술 기회도 안 주면 아 왜 또 의견 진술 기회는 안 주냐 전격 기소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원리 원칙대로 검찰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해가지고 답변하면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최근에 민주당 내부 이 계파 갈등으로 네. 굉장히 얘기가 많았고 잡음도 많았는데 이번 이 이재명 대표 소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비명계, 친명계 할 것 없이 똑같은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게 통합의 어떤 네. 계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하던데요. 사실 외부에 적이 있으면 내부에서는 네. 다소 분열이 있었거나 뭐 어떤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게 봉합되고 이제 합쳐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 국면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런 검찰 조사 아마 이 시점도 물론 선거법이기 때문에 시효가 9월 9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날 그리고 이 당내에서 보고를 하는 문자 자체에도 이제 전쟁입니다. 이런 취지로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걷어내고 이 부분을 볼 수 없다라는 점 또 하나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사정정국이 펼쳐지는 거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의 힘이 크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동력을 약간 상실한 채로 되고 있는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으로서는 한 목소리로 이른바 이재명 엄호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국면이 펼쳐진 부분도 있어서 네. 아마 앞으로 이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이 논조가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